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재즈마스터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보다 편한 연주를 위해 22개의 프렛이 채용된 24인치 스케일렉과 다양한 딥스위치를 채용하여 광범위한 톤을 완성한 제규어. 제규어는 기존의 팬더 모델들과 달리 유니크한 디자인의 오프셋 바디, 다듬어지지 않은 원초적이고 야성미 넘치는 사운드로 다양한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아티스트 시그니처 제규어 모델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로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굉장히 상징적인 기타죠. 커트 코베인 제규어. 제가 들고 있는 모델도 역시 상징적인 기타입니다. 자니마 제규어 모델입니다. 일단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두 네.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좋습니다. 이게 팬더인가? 그렇죠. 기존의 제규어와 비교해도 훨씬 중중한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얘가 그나마 좀 팬더 같아. 가볼게요. 좋습니다. 사운드를 모두 들어보셨고요. 이 커트 코베인과 자니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자면 제규어라는 모델이 제가 제규어나 재즈마스터 모델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 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게 주류 기타는 아니다. 그죠. 굉장히 개성이 강하죠. 그죠.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그리고 이 뭐 레스폴.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주류 기타는 아니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두 번째 기타로 가장 많이 노리는 기타 중에 하나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은 매니아가 굉장히 강한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기타지만 1번 기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독특한 점은 뭐냐면 자니마도 그렇고 커트 코베인도 그렇고 그 장르에 이제 거의 신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커트 코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지에서 가장 먼저 논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이 스미스의 잔위와 같은 경우는 스미스는 모던락이라는 장르가 스미스가 데뷔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 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 장르에서 가장 신적으로 이 신봉받고 있는 두 아티스트가 사용하는 게 재규어라는 게 참 그러게요. 재밌는 부분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기타는 사실 뭐 소리를 논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현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르적 어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약간 상징 그리고 소리의 색깔 자체도 워낙 그냥 개성이 강한 네. 기타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그냥 저기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 취향껏 그냥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뭐 가격도 이제 보면서 아 나는 정말 이 기타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는 악기라 네. 사실 저도 팬더에서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재즈마스터까지는 가봤지만 제규어나 머스탱까지는 제가 네. 도전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늘 리뷰하면서도 새로워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제규어 같은 경우는 뭔가 형태가 뭐라 해야 되지? 다들 약간 좀 미세하게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뭐 지금 얘도 마찬가지. 물론 이거는 시그니처 모델이고 네. 또 하니까 뭔가 제규어한테 제규어는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제규어는 이런 딱 컨셉이야라는 게 아직도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있어요. 워낙 뭐 모델별로 좀 특징이 좀 다른 달랐던 저한테 네.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버즈에서 리뷰를 아무리 많이 한다는데 제규어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쳐볼까 그쵸. 말까 하기 때문에 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타는 그냥 정말 나 홍대병이야.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성이 살아가는 거니까 아 나는 남들 다 쓰는 거 쓰기 싫어. 그 홍대병 걸려서 기타를 스트라토캐스터나 레스포를 쓰지 않는 뮤지션이 테임 임팔라죠. 그러니까 테임 임팔라가 그런 말 했어요. 홍대병. 뭐 홍대 온 적은 없겠지만 테임 임팔라가 그런 말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굉장히 공감을 네. 했는데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나 레스폴이 뭔가 기타의 표준이 됐지만 사실은 굉장히 개성 있는 악기다. 왜냐? 그 기타로 연주를 했을 시 우리가 사운드를 들었을 때 그 기타인 걸 빠르게 눈치챌 수 있다. 특히나 뭐 스트레이시나 레스폴은 진짜 티가 많이 나죠. 네. 뭐 물론 어떻게 레스폴 사운드를 구분해 뭐 SG인지 레스폴인지 어떻게 알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상징적인 기타라는 거예요. 사운드. 그 사운드. 네. 그래서 테임 임팔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스트레이시나 뭐 그러니까 F사 그 팬더와 깁슨사의 대표적인 모델을 잘 안 써요. 그리고 뭐 써도 뭐 이상한 거 쓰고 그리고 뭐 기타도 도대체 어디 브랜드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타들을 좋아하고 아니면 뭐 굉장히 이제 그 현PD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퍼스트 기타 그러니까 첫 번째 기타로 구매하지 않을 법한 기타만 골라서 써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겠죠. 왜냐하면은 그 말에 좀 동일하는 게 스트레시나 그 레스포를 쓰게 되면은 그 기타 개성이 이미 너무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기타지만 사실 소리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제한적으로 간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기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개성도 강하고 그 개성이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런 기타다 라는 건데 어쩌면 이 기타는 이제 남들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기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테임 임팔라처럼 테임 임팔라 홍대는 온 적은 없지만 홍대병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정말 좋은 기타가 아닌가 나는 남들과 달라 하는 기타로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스트라토캐스터 레스폴 굉장히 상징적인 기타지만 이 제규어가 주는 상징은 조금 느낌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운드를 들어보면 왜 그런 느낌에 혹은 그런 장르의 상징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차백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